반드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더스카이와 피트니스 센터. 제 꼭대기 층이 18층에 올라왔어요. 보통 방처럼 617호에 키를 찍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식기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따로 있고 얼음도. 와, 배달시켜 먹을 때 이런 수저나 포크나 젓가락 없으면 여기서 가져갈 수도 있게 해놨나봐요. 짜라란, 여기는 와인, 여기는 따로 정수기도 있어요. 저는 705호를 배정받았어요. 가보실까요? 사실 지금 아까 체크인 하고 들어온 상태여서 제 짐은 이렇게 벌써 있답니다. 일단 보통 호텔처럼 가운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이건 제 수영복이고요. 이건 제 잠옷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신발. 저는 미리 이렇게 슬리퍼로 갈아 신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세면대. 프리미엄 객실이라 그런지 이런 게 잘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요. 환경을 생각한 어메니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로션, 비누. 뭐, 칫솔 두 개랑 빗. 그리고 뭐 뱅, 뭐 키트, 캡 이렇게 주네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화장실입니다. 저는 킹사이즈 베드로 놀고 잘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커피포트와, 그리고 아래에는 그리고 냉장고. 제가 아까 사실 냉장고에다가 아까 사온 와인을 넣어뒀어요.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야인윤이에요. 드디어 평일 금요일까지 퇴근하고 토요일 오늘 호캉스를 왔습니다. 광고주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런 힐링을 광고로 주셨습니다. 바로 코코먼츠 바이 쉐라톤 수원입니다. 바로 인계동 완전한 번화가 가운데에 있는 호텔입니다. 쉐라톤 호텔에 더글로우 패키지를 주셨어요. 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띠지거든요. 이게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다양한 색깔이 의미하는 거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아침 첫 타임 때 9시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글로우 풀사이드 바 음료 두 잔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 분량으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금연 객실입니다. 너도 노담하니? 이게 바로 새로 산 수영복이에요. 살은 안 빠졌지만 뭐 다이어트는 포토샵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와이파이는 메리어트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음악 감상 다 연동된다고 하니 연동시켜보겠습니다. 아, 된다! 여러분, 저 배달 시켰어요. 여기가 인계동 근처라 진짜 맛있는 술안주가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약간 닭발빌이어서 계란찜에 주먹밥에, 와, 진짜 신라면 맵기라는데 저한테 매울 것 같아서 이 정도 맵기로만 가지고 시켰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하셔요. 벨트를 끊고 동물을 나가면 컴퓨터하고
상대방도 나를 알고 싶다. 상대방 아는 거. 별로 애매한 대학 동기가? 이 채점 기준 그런 게 없긴 한데. 우리 앞으로를 사람 인간관계는 더 이제 입체적이고 좀 멀리 봐야 되고. 나 믿으면 아 못 믿겠다면 아 영지야 상대. 아, 어. 다음 주에 업로드될 딸기 엉덩이 코 피드예요. 내일 수영할 저입니다. 귀엽죠? 아침 수영하러 왔습니다. 슈슈슈슈슈. 더글로 오빠 내부입니다. 와 여러분 미쳤어요. 첫 타임에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만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웰컴 드링크 주셨는데요. 아침이라 술은 그렇고 제가 원래는 보통 아아 마시는데 글로리 하고 나서 추울까봐 트아도 같이 받았어요. 진짜 힐링되고 있다는 발가락 몸짓이 보이시나요? 최고.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박스 체크아웃합니다. 잘 식사 갑니다. 안녕.